게임의 법칙. 20살 대학생이 되면서 경북 고령에서 대구로 올라왔죠.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고 주말엔 부모님 댁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날도 시외버스를 타고 고향에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정류장에 내렸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 싶더니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버스에서 오래 다리를 꼬고 앉아서인지 종아리에 쥐가 난 거였죠. 창피한 마음에 얼른 일어서려고 했지만 이미 힘이 풀려서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그때 한 여학생이 다가오더니 저를 빤히 보며 말했습니다. 다리에 지난 거 맞죠? 우리 할머니가 코에 침 바르면 낫는다고 했는데 밑줘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봐요. 예? 지금 장난칠 기분 아니니까 가던 길 가세요. 네. 잠깐 스쳐간 얼굴이지만 싱거우면서도 좀 귀엽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같은 과 동기가 단체 미팅을 하자고 해서 자리에 나갔는데요. 지난번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봤던 그녀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같은 학교 학생이었던 겁니다. 내심 호기심이 들었고 생글생글 웃고 있는 그녀에게 자꾸만 시선이 가서 친구들에게 말했죠. 내 맞은편에 있는 여자분 전부터 알던 사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먼저 나가볼게. 어리둥절한 표정이 된 그녀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평소 소심한 성격인 제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난 건지 아마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이 저를 잡아끌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녀도 제가 싫지는 않은 듯 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생각해도 좀 멋있었는데 막상 특별한 사이가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죠. 동갑내기 친한 친구 사이로 1년 정도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집안 사정으로 제가 학교를 그만두면서 직업군인으로 입대를 하게 됐죠. 입대 전날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조금은 늦은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날 제 마음을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놓칠 것 같았거든요. 내가 널 아주 많이 좋아해. 우리 오늘부터 정식으로 사귀자. 그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 듯한 표정으로 제게 안기며 긍정의 답을 해주었죠. 다치지 말고 훈련 잘 받아. 내가 꼭 면회 갈게. 6개월의 힘든 훈련 과정을 마치고 하사로 임관한 저는 휴가 첫날 정복을 입고 그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3년 뒤엔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고 아들, 딸, 쌍둥이도 얻었죠. 결혼 생활 중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아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느라 힘든 시기도 보내기도 했지만 큰일을 겪으며 오히려 서로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랜 기간 군인의 아내로 살며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하고 인내해준 그녀. 34년 4개월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며 돌아보니 그저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남은 우리 부부의 러브게임 후반전도 기대가 됩니다. 나만의 러브, 게임의 법칙. 모든 만남엔 이유가 존재하죠. 처음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그 다음 단체 미팅 자리에서 이 두 번의 우연이 사랑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20살에 만나 이제 50대 후반이 된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곁에 있습니다. 허각 물론을 이어드렸습니다. 오늘 익명을 요청하신 남자분의 러브스토리였는데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을 항상 혼자 진행을 하니까 남자분의 사연이나 여자분의 사연이나 제가 나레이션과 연기를 혼자 다 하는데 오늘 특별히 송건희 배우한테 제가 부탁을 했는데 남자분의 또 사연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와닿게 너무 연기도 잘해주셨고 감사드립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이 사연자가 지금 듣고 계세요. 문자 주셨어요. 아 진짜요? 네네. 안녕하세요. 아내와 함께 듣고 있습니다. 제가 나라를 지키는 동안 우리 가족을 잘 지켜준 아내에게 정말 수고 많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아내가 암수술을 받았을 때 훈련 받느라 곁에 있어주지 못해 늘 마음이 아렸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오늘 이 이벤트로 제 마음이
조금은 홀가분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같이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즐겁게 잘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이제 항상 뭐 같이 못 있어줘도 근데 이제 마음은 늘 같이 있는데 아플 때 못 있어주면은 너무 가슴이 너무 쓰리죠. 애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고두고 마음에 그죠. 남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오늘 이 이벤트로 예 좋은 추억으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예, 5151님이 주셨습니다. 군인이라는 직업은 가족이 참 배려를 많이 해야 하는 직업 같아요. 오늘 현충일이라 더더욱 감사한 마음이 드는 따뜻한 사연이네요. 오늘 또 현충일이라서 이 사연과 더 잘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변혜언 님이 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사연에 너무 좋은 목소리로 너무 좋은 사람이 읽어주니 감동이 넘쳐나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다르죠? 또 제가 읽는 거랑 우리 송건희 배우가 읽는 거랑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김가연 님이 주셨습니다. 네, 라디오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안경을 썼어요. 이제야 네, 송 배우님 목소리가 잘 들리네요. 어우 좋다. 아니 근데 라디오 네. 소리가 잘 안 들리면 볼륨을 키워야 되는데 안경을 끼셨어요 이분은. 그래서 여러분 보는 라디오로 지금 송건희 배우의 얼굴이 나가고 있습니다. 브이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인사도 사실 하기 전인데 오늘 특별 스페셜 러브게임의 법칙을 꾸며드린 거고요. 노래 두 곡을 이어드리고 3부에 정식으로 우리 송건희 배우와 인사하고 여러분이 예상하셨던 그 즐거운 시간 초대석이 펼쳐질 예정이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궁금한 점 샵 1077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도윤선님 신청곡입니다. 친구랑 청도 와인터널에 다녀오셨다는 글과 함께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더웠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터널 들어가니까 시원하고 좋았대요. 조지 바라봐줘요 신청하셔서 지금 준비했습니다. 장장북을 활짝 타오르게 하려면 불쏘시개가 있어야 합니다. 내 한몸 불태워 드라마 속 커플의 사랑을 더욱 뜨겁게 만들어주는 불쏘시개 배우가 여기 있습니다. 때로는 주인공보다 더 신경 쓰이는 인소 재질의 서브남주 김태성 아니 송건희 네가 내 별이다. 배우 송건희 씨와 보는 라디오 진행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건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러브게임이 처음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고 예, 몇 번씩 왔다 갔는데 네, 맞아요. 너무 오랜만에 오는 거죠. 그렇죠. 오랜만에 오는데 너무 좋네요. 그래요? 네. 한 5년 만에 이 스튜디오 그때도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네, 맞아요. 예, 어떤 기억이 나시는지 그때 여러 가지 얘기했던 기억들도 나고 그렇죠. 좀 사연 읽었던 것들도 맞아. 기억이 나서 연기도 했었고 라이브는 아니었지만 노래도 뭐 한 두 소절 불러주셨고 뭐 여러 네네네. 가지 정말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선제였고 튀어라 정말 큰 사랑을 받게 되면서 예, 진짜 그 사이에 드라마가 또 너무 많았어요. 네 맞아요. 끊임없이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러브게임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일단 드라마 대박난 거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큰 사랑 받을 줄은 몰랐죠. 저희도 몰랐죠. 그래서 촬영 네. 기간이 워낙 길었고, 맞아요. 예, 그때는 그냥 어느 정도 예상했었어요 배우들이랑. 이제 그래도 2008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도 관심은 가져주시겠다. 예. 정도만 생각을 했었지 네. 이렇게까지 뜨거운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그래도 누구 한 명은 그래도 이 그림, 이 큰 그림을 생각한 사람이 누구라도 있지 않았을까요?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예. 없는 것 같은데. 예. 네. 누구라도. 다들 이제 드라마 하면서 예. 좀 잘하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욕심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뭔가 드라마의 성공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드라마를 잘 만들자라고 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데 더 목표를 두셨네요.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큰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예. 팬덤 이름이 건희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아요. 라이브 방송할 때 이제 팬들한테 어떤 건희사항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까? 이제 제가 고민 상담 컨텐츠처럼 진행하는 예. 것들이 좀 네네. 있는데 그런 이제 뭐 연애 상담이나 예. 뭐 진로 상담이나 예. 이런 것들 많이 해주고 있고 또 되게 재밌게 일상 얘기들 하면서 예. 그렇게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연애 상담 본인이 생각할 때 예, 10점 만점에 솔직하게 몇 점 정도 주고 싶어요? 저는 예. 10점 만점에
또 8.5점 정도는. 오, 예, 예. 높서 네. 높아요, 점수. 네, 제가 이제 얘기 들어주는 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예. 전 그래도 8.5점? 어, 그러면 1.5점 왜 빠집니까? 1.5점은 제가 겪은 스토리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모르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네, 네. 모든 걸 다 공감해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뭐 배우라서 연기 뭐 너무 잘하니까 내가 아, 아니지만 남의 이야기를 대본을 보고 그죠? 그 작가가 원하는 그 인물을 너무 완벽하게 공감해서 소화를 해 주니까 그런 직업이니까 8.5점이라고 했는데 9.5점까지 예. 9.5점까지 합시다. 좋습니다. 네네. 러브게임에도 건의사항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생방송 시간에 최대한 여러분의 건의사항을 많이 들어드릴 예정이에요. 먼저 올커니 송건이님, 배우 건이님 산업 뒤에서 선재랑 쪼그려 앉아 솔방울 줍던 장면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우리도 솔방울인데요. 다정하게 밥 먹었냐라고 물어봐주면 안 될까요? 제가 라디오계 소나무, 오랫동안 라디오를 진행해서 라송이라는 애칭이 있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취자들의 애칭이 솔방울이에요. 너무 귀여운데요. 네, 그런데 이제 솔방울 줍던 장면을 보니까 이제 같이 이제 생각이 난 거죠, 이분이. 그래서 카메라 보시고 뭐 밥 먹었어, 오늘도 수고했어, 뭐 이런 다정한 한마디 네. 네, 카메라 보고 예 남겨주세요. 어, 솔방울 오늘 밥 먹었어? 어, 오늘 수고했어. 어, 다정하다. 네. 예, 또 느낌이 또 많이 다르네요. 느낌 좀 다르죠. 아, 많이 달라요. 예, 많이 다릅니다. 예. 그리고 언제까지 멋있어질 거니님, 제가 스카이캐스트 때부터 찐팬인데요. 요즘 배우님 인기를 실감하고 있어요. 산업피 막방날 연락 많이 받았습니다. 배우님, 언제 인기가 실감나셨나요? 저 언제쯤 알게 됐어요? 어, 이 드라마가 이게 난리가 났구나. 이게 사실 친구들이 드라마를 잘 안 봐요. 예. 근데 이제 친구들이 먼저 저한테 연락이 올 때 아, 드라마가 좀 잘 됐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맞아요. 것 같고 맞아요. 문자가 많이 올 때 예, 그리고 이제 나가서는 언제쯤 한 몇 회 방송될 때쯤 느껴졌어요? 제가 사실 이제 드라마가 좀 잘 된다라는 이야기를 네. 많이 들었을 때 네. 조심스럽더라고요. 밖에 나가기가 아, 괜히 네. 좀 조심스러워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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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무대 인사 갔을 때 좀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아, 네네. 그 폭발적인 반응을 보고. 네, 네. 그때 그렇죠. 좀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신 네. 다니. 네, 네. 산업티 촬영 끝나고 그 사이에 이제 어떻게 지냈는지를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네, 네. 드라마 촬영 끝나고 그 다음 날은 뭐 하셨는지 기억이 나요? 드라마 촬영 끝나고요. 네. 그날 집에 가서 맥주를 마셨던 어,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좀 홀가분하게 벗어던지자라고. 아, 근데 촬영 중에는 그럼 맥주 안 마셨어요? 마셨습니다. 예, 네, 근데 뭘 촬영 끝나고 뭘 아니 늘 먹던 맥주를 뭐 촬영 끝나고 홀가분하게 그래도 왜 마음이 이제 마음을 달래는 느낌으로 어,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촬영 이후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뭐 못 해본 거 해보고 계세요? 아니면 쉬고 계세요? 어, 일단 뭐 밀렸던 영화나 아~ 뭐 드라마 같은 것도 좀 많이 보게 됐던 그래, 것 같고 그래 그래 그렇죠 몰아보기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고 예. 어, 친구들도 좀 만나고 네네 네, 그러면서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예. 그렇게 좀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은 어때요? 일단 어머니랑 아버지가 예.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되게 뿌듯한 예. 그런 느낌이에요. 큰 효도한 느낌. 네네네. 아, 혹시 뭐 좀 사인 좀 해주고 가라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사인지랑 예. 이제 어머니께서 이렇게 A4 용지랑 다 준비하셨죠. 네, 이런 거 준비를 또 다 그래. 해주셨어요. 어머님들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네. 예. 아버지도 막 그 필름지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예. 파일을 갖고 오셔서 예. 그걸 같이 이렇게 해드리고. 아니 몇 장이나 해드렸어요? 엄마 아버지. 한 20장 넘게는 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아마 부탁 100장 받은 것 중에 그래도 20장 정도만 부탁한 걸 거예요. 예.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네네. 푸켓으로 포상휴가 떠나신다고 오늘인가 어젠가 기사가 떠가지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아, 뭐가 제일 기대돼요 지금? 배우들 예 푸켓 배우들끼리 다 같이 가면 일단 다 같이 일단 더운 날씨에 예. 뭐 수영하는 거? 아, 뭐 바다 예. 가는 거? 뭐 그래. 그런 것들 좀 기대도 되고 네네. 저번에도 제가 여기 나와서 마사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마사지 얘기 맞아요. 마사지 기억하시네요. 네네. 네네. 제가 마사지를 또 좋아하나 봐요. 예. 그래서 태국 푸켓이 제 최고예요. 마사지는 전 세계 아우러 푸켓
방콕이 최고지. 그래서 마사지를 다시 한번 좀 받아보면 어떨까. 아니면 나이도 97년생이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5년 전부터 마사지 얘기를 하더니 지금도 마사지 얘기를 해요. 맞아요, 맞아요. 아, 어린 나이부터 마사지에 눈을 뜨셔가지고. 좋더라고요. 네. 사실 혈액순환은 굉장히 좋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럼요. 마사지가 두피나 이런 데도 특히 이제 막 대본 막 외우고 뭐 감정 막 써야 되고 할 때는 두피나 이런 목 뒤나 이런 혀를 눌러주면 혈액순환에 정말 좋죠. 그래서 이번에 그럼 푸켓 가시면 몇 박 며칠로 가세요? 저희가 일정은 아직 정확하게 못 들었고요. 아마 뭐 한 3박 5일 정도 이렇게 그 가지 않을까. 아, 그러면 한 3일 동안 내내 마사지를 받으세요. 1일 1 마사지 네.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예, 예. 노래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오늘도 노래 한 소절 기대해 볼게요. 이혜란님, 최윤아님, 건희 배우님 노래 부르시는 영상을 달트럭 봤는데 혹시 한 소절 될까요? 최미연님, 평소 애창곡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아, 평소 애창곡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애창곡이요? 애창곡? 저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이 불러요.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으면 네. 제 코인 노래방에 가서 부르기도 하고. 와, 정성이다. 또 코인 노래방까지 혼자 가서 부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그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이 노래도 한번 해보고 네네. 저것도 해보고 이러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그 왜 술 취해서 이제 선업티 드라마 장면에서 만취해가지고 막 그 나였으면 아네 그 장면에 그 곡은 대본에 원래 그 곡이 선정이 돼 있었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촬영장에서 정한 건가요? 그게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작가님의 큰 그림이었구나. 예. 또 제가 그 노래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 명곡이잖아요. 예. 네. 노래방에서도 실제로 자주 불렀던 노래고. 아, 그래서 좋았어요. 네, 저도 그래서 뭔가 대본에 뿌듯하면서 예. 기분도 좋은데 네. 만취하는 느낌으로 부르려니까 되게 또 재밌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연기가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왜냐면 그쵸. 내가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역할이 부르는 거라서. 맞아요. 그러면 한 소절만 나였으면 한 소절만 예, 만취된 버전 아니고 네. 성건이 배우 버전으로 한 소절만 부탁드립니다. 나였으면 그대 사랑하는 사람 나였으면 수없이 많은 날을 나 기도해왔죠. 이 정도만 해볼까요? 여러분 네. 너무 놀랐어 지금. 왜냐면 가사를 제가 지금 갑자기 부탁드린 거여가지고 그래서 네네네. 제가 나였으면만 부탁드린 거예요. 뒤에 가사가 생각이 안 날까 봐. 근데 그거 어떻게 다 외우고 있어요 그 가사? 저도 자주 불렀던 노래니까 와, 생각이 나가지고 진짜 애창곡이구나. 예, 너무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 노래도 너무 잘해 주셨고 야, 뭐 뮤지컬을 한 배우니까 사실 믿고 듣는 배우긴 한데 아니에요. 근데 가사를 진짜 너무 정확하게 다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잘 불러주셨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네네. 송그리당당 송당당님이 배우님이 불러주는 노래 듣고 싶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 건의사항에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네네네. 예. 근데 사실 제가 라이브를 좀 부담스러울까봐 부탁은 안 드렸는데 오늘 갑자기 또 라이브 가능하다고. 그래도 사실 제가 예. 지금 알레르기성 비염이 좀 있어서 예, 예.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날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또 저희 건의사항이 좋아하니까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아니, 너무, 못 불러도 이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런 마음이 사실 여기는 정말 최고의 막 라이브가 아니면 사실 네네. 이게 너무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한데 오늘 정말 여러분 건의사항 예, 여러분이 너무 많이 요청해 주셔서 특별히 네. 예, 라이브를 1절 정도 준비해 주셨다고.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저 그 별에서 온 그대 OST 성시경님의 너의 모든 순간을 가지고 왔는데요. 너무 좋은 곡이네요. 여러분 네. 뭐 무슨 긴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카메라 보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즐겨주시고 음악 주세요. 잊고 내가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땐
모든 건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 내 세상은 널 알기 전과 후로 나뉘어. 네가 숨 쉬면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네가 웃으면 눈부신 햇살이 비춰.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내 어깨에 가만히 기대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빈틈없이 행복해.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물끄러미 들여다 보고 내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 나는 온통 너로. 감사합니다. 너무 떨려서요. 너무 이 엄청 떨려요. 사실 이 라이브를 네, 이렇게 너무 떨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실력자입니다. 왜냐면 배우들이 아니에요. 나와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떨려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너무 떨려요. 네. 여러분 근데 정말 이 라이브를 제가 이제 직관하면서 나중에 캐릭터에서 이렇게 뭐 프로포즈 하거나 여자친구나 누구에게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는 이런 씬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스윗하고 또 배우가 이렇게 재능이 있으니까. 야, 잘 들었습니다. 녹는다 녹아 태성아. 정다혜님 목소리가 왜 그렇게 다정해요. 히로미님 너무 진짜 낭만이 있었어요. 목소리에. 진짜요? 노래까지 잘하면 너무 완벽하잖아요. 소름. 남정희님 들려주려고 연습했나봐. 변혜연님 아니 근데 연습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몇 번 불러보셨어요? 이거 그냥 친구들이랑 노래방 네네, 노래방 가면 가끔 불러던 노래였는데 뭐를 부르면 좋을까 하다가 그래도 좀 예쁜 노래를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요. 여기 러브 게임인데. 네, 그래서 한번 여기 오기 전에 한번 불러본 거 말고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이 노래 부르면 사실 남자 그 친구들은 이런 노래 좀 안 좋아하는데 사실 성시경 씨 노래 이런. 네, 제가 부르면 휴대폰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다 각자 다르라고 다르자 문자 체크하고. 예. 네네네. 그런데 이제 너무 러브 게임과 잘 어울리는 선곡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OST 혹시 준비하시는 감독님이나 제작자가 있다면. OST 혹시 부담돼요? 만약에 OST 제의가 들어온다면 어때요? 아니요, 오히려 그 캐릭터의 모습으로 네. 불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OST. 네네. 왜냐면 OST가 사극도 있고 현대극도 있고 진짜 다양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그럼 어떤 장르 해보고 싶어요? 장르? 예, 예를 들면 뭐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사극도 그쵸. 있고 멜로도 있고 로맨틱 코미디도 있고. 그래도 뭔가 감정이 전달되려면 그래도 멜로 작품의 OST를 부르면 좋지 않을까 하는. 혹시 OST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은 우리 성건이 배우 앞으로 제의 넣어주시면 발라드 막 이런 거 느낌 잘 살려서 부를 수 있습니다. 라이브 클립은 또 영상 나중에 또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5378님이 선업 뒤에서 형사 역할한 배우님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 꼭 한번 형사 역할을 해주세요. 그리고 형사 태성이 대사 가져와 봤어요. 한 번만 해주세요. 하고 따옴표를 딱 해서 보내주셨어요. 대사를. 진짜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부탁드리면 또 대사가 기억이 안 나니까. 한번 이분이 원하는 이 대사. 네네. 한번 카메라 보시고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해본 대사는 아닌데요. 이분이 아마 또 다른 대사를 가져와 주신 것 같은데. 그렇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죄를 지었으면 돈이 많건 빼기 있건 거기에 맞게 죗값을 받게 해야죠. 자, 이러면 NG예요. NG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맞게 죗값을 받게 해야죠. 자, 다시 할게요. 다시 가겠습니다. 자, 송골 배우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요. 자, 레디. 네. 액션. 죄를 지었으면 돈이 많건 빼기 있건 거기에 맞게 죗값을 받게 해야죠. 눈빛이 너무 무서웠어. 네. 눈빛이 제가 눈빛 봤는데 눈빛이 무서웠어요. 태성이 느낌으로 한번 해봤고요.
아니 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게 타임슬립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할이 보통은 형사람이 형사로 쭉 가는데 얘는 학생으로 해서 쭉 가다가 다른 역할에서 쭉 가다가 형사 역할 가다가 이런 게 처음에 다 알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요. 처음에 정해지지가 않았었고 어머. 저도 몰랐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받아보고 당황했을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형사 역할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오히려 형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더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예. 태성이가 형사라면 어떨까? 아. 이런 친구가 형사가 된다면 예.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그걸 상상하는 재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즐겁게 도전하신 거예요. 네네네. 만약에 이제 타임슬립이 완전 옛날로 돼가지고 왕으로 나왔다 그러면 훨씬 더 역할 소화하기가 쉬웠을 텐데. 그렇죠. 왕은 그쵸. 많이 전에 한번 했던 적이 있으니까. 했었었고 하니까 예, 여러 가지. 그래서 굉장히 좀 보는 재미가 있는 예, 그런 또 드라마였습니다. 저번에 러브게임 나왔을 때 코난 성대모사를 진짜 잘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4948님 또 들려주세요. 형사 받고 탐정 가자. 이거 기억나요? 이거 제가 해도 했었나요? 아니 근데 이게 5년 전이니까 저도 사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예. 내 이름은 코난 탐정이죠. 아니면 패스할까요?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 수는 있는데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안 비슷해도 이해해주세요. 아 그러면 왜냐면 갑작스럽게 생방송에 부탁하신 거니까 4948님을 위해서 해드립니다. 자 네. 코난 BG가 있어요. 내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진실은 하나. 아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이게 맞아요? 이게 잘하셨어요. 아니 정말 아니 그때도 이렇게 해주셨나 네, 보다. 네 비슷하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없는 배우입니다. 예 네, 노래되고 네. 근데 너무 얼굴이 빨개졌는데 너무 열심히 잘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잠시 후 4부에는 여러분 우리 송건희 배우의 플레이리스트가 공개될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연의 러브게임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송건희 배우와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희양이 님이 배우님 본인 출연작 중에 이건 꼭 봐야 한다 하는 작품이 있다면요? 라는 질문이 왔는데 사실 뭐 너무나 많은 작품들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간 우리 송건희 배우가 어떤 작품을 해왔는지를 이제 BG도 준비했고요. 작품들을 좀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볼륨 여러분이 약간 높여주시고요. 송건희 배우의 오디오 필모그래피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뭐라고 살지는 지금부터 생각해볼 거야. 분명한 건 의대는 엄마 아빠가 보냈던 거지 내가 원했던 게 아니라는 거야. 더 확실한 건 더 이상 엄마 아빠 아들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고 당신 아들로 사는 거 지옥이었으니까.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다 기억나시죠? 엄마의 바람대로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동시에 엄마를 지옥으로 끌어내린 인물 박영재 역을 맡았습니다. 보시오 동지들, 세상이 이렇게나 많이 변했어. 마치 평화로운 태평시대 같달까? 만나면 할 얘기가 한보따리인데 갈 도리가 없으니. 드라마 미싱 그들이 있었다에서 오랜 세월 마을에 머물렀던 신비로운 인물이었습니다. 토마스 차의 대사였습니다. 내 이름은 서여름. 19살. 무서울 게 없는 나이다. 손이 찰지다. 한 번만 더 때려줄래? 죽어야 사는 소년, 비폭력으로 학교를 평정한 잘생긴 도라이, 드라마 최종병기 앨리스의 주인공 서여름의 대사였습니다.
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분경이라니요. 인사 청탁은 국법에 반하는 사안이거늘 원상회에 공석이 생기자마자 원상집 문턱이 닿을 지경이라니. 드라마 조선 변호사에서 13살에 왕위에 올라서 역사상 처음으로 수렴청정을 당한 허울뿐인 임금이었지만 조선의 주인이 되길 꿈꾸며 노력하는 왕 이휼의 대사였습니다. 또 만났네 할머니? 나랑 사귈래? 왜? 나랑 사귀기 싫어? 임솔 사랑했다. 죽도록 미치도록 우주가 다 터져나가도록. 내가 말했지 임솔, 영원히 네가 내 별이다. 오, 이걸 직접 듣다니. 네. 오, 감사합니다. 얼창 출신 여주인공 임솔의 썸남 태성, 조화송의 주인공 김태성 역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작품 선제였고 티어의 대사였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역할을 했어요. 진짜 현대극과 사극을 넘나들며 진짜 너무 열심히 살았다. 그죠? 그러네요. 오, 진짜. 다시 돌아보니까. 아니 어때요?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좀 감회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때 생각 좀 나고 그래요? 그때 했던 제가 연습했던 그 느낌들이 생각이 나면서 네네네. 이제 목소리 톤이나 이런 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 감정들이 좀 생각이 나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딱 총정리를 해보니까 정말 많은 작품을 한 게 이제 우리도 다 기억이 나요. 이걸 직접 네네. 들으니까 사극과 현대 중에서 하나만 할 수 있다면 지금 마음은 어떤 거 더 선호합니까? 지금은 현대극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현대극이요. 예, 이유는요. 뭐 어떤 게 더 좋아요? 제가 사극을 한 세 번 정도 했어요. 왕은 두 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극에 좀 더 목말라요? 네, 좀 목마릅니다. 아, 장르는 어떤 장르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 뭐 디스토피아 같은거나 아니면 아포칼립스물 그런 장르물도 되게 좋고요. 아니면 멜로? 멜로 또 좀 해보고 싶어요. 멜로에서 아까 그 고백하는 그런 막 프로포즈 씬 이런 거 우리도 보고 싶습니다. 진짜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네. 아, 그래서 여러분 뭐 연기가 뭐 다 되는 배우니까 드라마 앞으로 현대극에서 그러면 좀 더 다양한 역할로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촬영장 분위기는 사극하고 현대극하고 좀 달라요. 어때요? 전 사극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게 좀 궁금했어요. 사극을 할 때는 그래도 조금 더 진중한 분위기? 조금 더 무거워요? 가벼운 장면을 할 때는 괜찮은데요. 예. 이제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감정이 좀 부딪히는 장면들에서는 그렇죠. 그래도 좀 더 진중하게 장면을 찍는 것 같아요. 네네. 현대극이 조금 더 밝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선제어코티어 촬영장 이제 지금 지나고 보니까 어떤 기억이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까? 막 촬영은 힘들지만 뭐가 제일 좋았어요? 태성이를 하면서 뭐 소리나 선제나 뭐 어떤 사람이랑 해도 자유롭게 대사할 수 있었던 거. 그게 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다 받아줬군요. 네네. 막내라서 다 또 챙겨줬나? 다들 너무 저를 잘 챙겨줘서 제가 좀 더 자유롭게 태성이로 놀 수 있지 않았나. 그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우들의 호흡이 또 진짜 좋았군요. 촬영장에서. 자, 인소남 그 자체 배우 송건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4부에서는 미리 예고를 해드린 대로 뮤직 테마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볼 건데요. 송건희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합니다. 건의사항이 정말 많이 왔어요. 많은 건의사항들이 왔는데 그중에서 공통되는 주제를 저희가 뽑아서 송건희 배우에게 미리 그 주제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선곡을 부탁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어떤 곡들을 골라왔는지 플레이리스트 공개합니다. 첫 번째 곡부터 첫 번째 곡 건의사항부터 소개할게요. 1209님 주셨는데요. 건희 배우님 아이돌 연습생일 때 어떤 노래로 연습했는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에 이 곡을 골라왔습니다. 네. 그 당시 제가 처음 이제 연습했던 곡이자 가장 많이 연습했던 노래예요. 그래서 더 잘 부르고 싶어서 한참을 막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나서 이 곡을 들고 왔습니다. 규현의 광화문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구나. 성시경 너의 모든 순간. 규현 광화문에서. 어떤 보이스 컬러를 좋아하고 연습하는지 너무 알 것 같아요. 좀 감미롭고 잔잔한 그런 노래들. 연습생 때 생각하면 얼마나 하셨어요? 아이돌 연습생. 제가 아마 1년 반에서 2년 사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 뭐가 제일 힘들었고 뭐가 제일 즐거웠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네. 이제 언제 나올 수 있을까? 언제 데뷔할 수 있을까? 네, 언제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정말 너 많은 아이들이 그 얘기해요. 네, 그게 저한테는 좀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 재밌었던 건 네. 제가 사실 이제 배우 연습생으로 들어갔던 거였어요. 네, 네, 아이돌이 네. 아니라 네. 그러다 보니까 노래라는 걸 저도 처음 배우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그 실력이 또 늘기도 해요, 계속? 저는 노래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네. 배우지만 그래도 노래라는 걸 하나 가져갈 수 있게 되는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였죠. 그렇네요. 많은 배움의 시간이었는데요. 아니 그래서 그때 그렇게 노래를 배워서 나중에 복면가왕이나 이런 프로그램에도 네네. 출연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동력이 됐다고 생각해요. 예. 아니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란 게 왜냐면 거기에 이제 아이돌 세정 씨가 네네네. 같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세정 씨 목소리를 사실 알았어요. 근데 선곡을 진짜 어려운 곡을 다 솔로곡도 그렇고 너무 어려운 곡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어때 거기에 대한 후회는 없으신지? 오히려 후회는 없고 그때 제가 처음에 이제 세정님이랑 같이 하게 됐었는데 세정씨인지 몰랐죠 처음에? 전 몰랐죠. 전 끝까지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노래 너무 잘한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때 연습 막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실까? 너무 강적이었어.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누굴까? 그렇죠. 막 고민했던 그런 게 있었는데 뭔가 제가 더 잘했으면 그 더 예쁜 하모니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아쉬워요. 아니 솔로곡도 북두칠성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 잘 선곡할 수 없는 곡인데 그 곡을 선곡하셔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많이 들었던 곡이기도 했고 네네. 또 감정적으로 제가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곡이라서 이 곡을 선곡해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네. 어떤 감성인지 너무 알겠죠 여러분. 북두칠성이 로이킴 씨가 만든 곡인데 그 감성을 너무 좋아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곡을 한 곡입니다. 가사 너무 잘 썼잖아요. 너무 좋죠. 북두칠성 예. 뮤지컬에도 도전을 했었습니다. 거기 정말 쟁쟁한 분들하고 같이 하셨더라고요. 그 뮤지컬 어렵다고 소문났던데 태양의 노래 맞아요. 예. 그 뮤지컬에 이제 저도 같이 함께 하게 됐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뭐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 같이 연습하는 과정들도 그랬고 아직까지도 너무 자주 만나요. 그 팀들을? 네. 아직까지도 자주 연락하고 만나고 서로 막 더 챙겨주려고 하고. 그러면 그 배우들은 이번에 손 잡고 튀어보고 어떤 반응, 어떤 문자를 주셨나요? 그래서 막 되게 잘 됐다고 얘기 많이 해주고 저도 너무 기분 좋았고 같이 또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뮤지컬 쪽에서는 또 좋은 작품으로 나와주길 기대하고 있을 거잖아요. 혹시 이왕이면 이런 작품이 왔으면 좋겠다 좀 뮤지컬 작품 중에 네네. 관심 있는 작품 있습니까?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듣기로 뭐 킹키부츠 이런 작품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완전 명작이잖아요 킹키부츠. 네. 거기야말로 더 쟁쟁한 선배님들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을 만약에 제가 정말 좋아하게 되고 도전해볼 수 있다면 그런 건 한번 해보고 싶다. 야 킹키부츠 하니까 정말 그 쟁쟁한 그 배우들의 지금 얼굴이 막 떠오르는데 지금의 느낌에서 완전 변신 대반전일 것 같아요. 네. 킹키부츠 여러분 또 이제 계속해서 무대에 올라갈 테니까 나중에 킹키부츠로도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예,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곡을 이어갈게요. 태성 없이 못 살아 님이 주셨는데요. 선업 뒤 태성의 역할에 집중할 때 어떤 노래를 들으셨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역할에 몰입을 위해서 들었던 곡이 이 곡인가요? 이 곡도 있고 여러 가지 곡들이 있긴 했는데요. 태성이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밴드 노래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랬겠죠. 예, 베이시스트로 나오니까. 네. 예. 그래서 그 태성이의 감정들을 좀 이해하려고 여러 가지 곡들을 찾다가 듣게 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중에 한 곡이 네. 바로 지금 흐르고 있는 리도어의 영화는 그렇듯 맞습니다. 이 곡입니다. 아니 베이스를 좀 잡아봤어요? 아니면 한 번도 안 잡았다가 이번에 처음 배운 거예요? 이번에 처음 잡아본 거였는데 그러면 이거 얼마나 걸려요? 어느 정도 이렇게 촬영할 수 있을 만큼 하려면? 저는 그래도 한 두 달 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매일? 거의 매일이었죠. 이제 촬영하고 이제 너무 피곤한 날은 못하지만 이제 새벽에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휴대용 앰프를 샀어요. 예. 휴대용 앰프에다가 이렇게 헤드셋을 껴서 네. 몰래 이렇게 연습을 하고 밤에 연습해야 네. 되니까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러면 엔진은 많이 안 나고 촬영했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엔진 많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보람이 있었네요. 연습한 네. 보람이. 그리고 바이크 타는 장면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그 면허증을 따로 준비해야 된다고 2종. 그것도 이번에 이것 때문에 따신 거죠? 네, 맞죠. 뭐가 더 어려웠습니까? 솔직히 어려웠던 거는 네. 오토바이가 좀 더 어려웠어요. 왜냐면 왜요? 제가 오토바이 무서워해서. 아, 무섭긴 하죠. 이게 또 떨어지면 네, 다치고. 네,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무섭긴 했지만 그리고 베이스는 좀 더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음악이니까. 네. 아. 그래도 뭔가 그 베이스의 근음을 친다는 게 네. 이 노래의 어떤 근음을 친다는 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예. 그 소리들이. 그래서 그때 치고 나서부터는 베이스 막 듣게 되고 네. 음악을 들으면 이 베이스가 들리게 되고 들려요? 네. 많이 또 성장했네요. 음악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네요. 조금씩 네, 올라가네요. 그렇네요. 이번에 이제 뭐 캐릭터 맡게 되면서 혹시 뭐 나만의 루틴 같은 거 있어요? 뭐 이렇게 연습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음악을 듣는다든가 뭐 역할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아직 어디서도 한번 얘기 안 했던 건데 네. 태성이 연습을 할 때 대사를 거의 한 대사당 한 1000번 넘게 뱉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횟수를 셀 수 없지만 이 대사가 정말 자연스럽게 들리려면 제가 그만큼 많이 뱉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런 식으로 대사를 해봤으면 반대로 다른 어조로 해보기도 하고 캐릭터를 바꿔서 해보기도 했어요. 제가 예전에 했던 역할의 느낌으로도 해보고 그러니까 약간 왕 버전으로도 해보고 네, 청건이 버전으로도 해보고 네네. 좀 어두운 친구의 모습으로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 톤을 찾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그 연습 1000번씩 뱉는 거는 어디서 연습해요? 집에서? 혼자? 집에서 할 때도 있었고 네, 막 뭐 소리 연습실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거. 아, 연습실. 네, 제가 이제 개인 연습실을 구해서 네. 이제 시간제로 또 끊을 수 있는 연습실들이 좀 있어요. 아, 그럼 그건 개인 사비로 끊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제가 하고 싶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이제 연습실 아니고 집에서 또 막 소리 지르는 걸 할 수가 없으니까 다 네. 들리고 하니까 여러분 이런 노력으로 탄생한 캐릭터가 바로 태성입니다. 예. 자, 다음 노래 이어가 볼게요. 이상공사님이 주셨는데요. 배우님의 인생을 표현할 수 있는 노래 한 곡을 고른다면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사실 한 곡으로 딱 고르기가 너무 어렵지만 네. 그래도 여러분 최유리 숲 이 곡을 골라오셨어요. 네. 이 곡을 고른 이유는 예, 많은 곡들 중에 제가 최유리님을 너무나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이 가사를 곱씹게 되더라고요. 아, 숲? 네. 네. 여러 번 계속 읽다 보니까 결국 뭔가 제가 실제로 추구하는 어떤 인생관이랑 꽤 비슷하구나. 네. 조금은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 좋은 사람의 그 곁에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실제 모습과도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고민하다가 딱 숲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맨날 좋은 배우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그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매번 다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네. 누군가에게는 꼭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네. 그게 뭐 일상에서든 네. 현장에서든 오래오래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니 그래서 이렇게 팬들하고 소통이 잦은가 봐요. 맞아요. 다른 배우들보다 이 통로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죠. SNS 여러 가지 종류로 네네. 다양하게. 근데 사실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못 하거든요. 저도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네.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네 개나 되는데 소통 창구가. 아니 그럼 너무 바쁘지 않아요? 어때요? 해보면 또 적응돼요? 그게 유튜브라든지 네. 아니면 다른 플랫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별스타도 있고 네, 뭐, 예. 제가 좀 올리고 싶을 때 네. 올리는 편이다 보니까 또 팬분들께서 건의사항 분들께서도 다 기다려주시고 네. 저도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네 개의 창구가 색깔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맞아요. 가장 송건이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요즘에? 요즘에 그 과거에 트위터로 불렸던 예! 그 X가 맞아, 그게 제일 조금 제 실제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아, 그 스타일이에요. 네네, 거의 좀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네네, 제일 마음이 편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유튜브 같은 예. 네, 거기에 나오는 모습들이 실제로 제가 행복해서 찍은 영상들이다 보니까 예. 그게 저랑 좀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순간을 짧게 짧게 또 영상으로 만들어주니까 요즘에 언제 제일 행복했습니까? 요즘에요? 어제 네. 어제였나 제가 태성이를 보내주는 글을 올렸는데 봤어요 그거 예 네. 인별그램에 제가 원래 막 엄청 길게 썼다가 네. 다 지우고 그냥 깔끔하게 고맙다고. 올렸던 네. 게 네. 뭔가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아. 이 친구를 보내준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셔서 댓글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예. 하나하나 많이 최대한 챙겨봤던 것 같은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글을 쓰면서 네. 근데 그 긴 글을 썼는데 왜 지웠어요? 이미 제 마음들은 뭐 블로그라든지 예. 여러 가지 소통 창구로 많이 보여드렸다고 네.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깔끔하게 네. 세 줄로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뭐 소통 창구가 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뭐 너튜브나 인별그램이나 여러분 그 창구를 통해서 우리 배우 송건희님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 노래로 이어가 볼게요. 송건희희희님인데요. 배우님 요즘 빠져 있는 게 뭔지 궁금해요. 배우님의 취향 체크 부탁드립니다. 요즘 빠져 있는 곡, 요즘 즐겨 듣는 곡, 뭐 요 정도면 예 레이니의 알로니카가 흐르고 네. 있습니다. 요 곡에 요즘 좀 빠져 계세요? 제가 원래 정말 좋아하는 곡이었는데 얼마 전에 그 셔플로 예. 노래가 나오게 된 거예요, 다시. 네네. 네. 근데 이 페스티벌의 그 노을이 그려지는 느낌? 맞아요. 이 노래를 듣다 보면 예.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페스티벌 좋아요? 너무 좋아합니다. 예, 콘서트 이런 거 좋아하시고? 좋아요. 예, 좀 공유로 하는 편이에요? 좋은 음악 듣고 하면? 아니면 혼자, 네, 저는 혼자만 좀 몰래 아껴 듣는 편이에요? 제가 따로 플레이리스트가 또 있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그냥 제가 정말 좋아서 뭐 인별그램이나 이런 데다 네. 올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네.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은 예 레이니의 알로니카 이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건의사항으로 보내주셔서 제가 짧게 몇 개만 더 해드릴게요. 카페에 가면 즐겨 마시는 음료는? 아아입니다. 아아. 네. 겨울에도? 아아입니다. 아군요. 자 누군가 고민을 말하면 공감부터 혹은 해결책부터 어떤 스타일입니까? 공감부터 합니다. 공감부터 예. 그러면 티는 아니시네요. 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하루 알차게 보내고 나에게 주는 상이 있다면? 상을 준다면? 전 맥주? 아 그래 항상 맥주였어요. 맥주 그렇죠. 배우님의 연락 취향이 궁금합니다. 2429님 문자 혹은 전화 어떤 걸 더 선호하시나요? 전 전화하는 거 더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본인도 전화하는 거 남도 네. 전화해주는 거? 네네.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전화 필터가 저희가 돼요. 항상 여기서 저희가 연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전화 왔다 치고 네. 필터 걸어드릴게요. 우리 팬분들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보세요? 받으시면 됩니다. 큐. 여보세요? 뭐해? 지금 날 좋은데 산책할래? 이거 나중에 저희 좀 써도 돼요? 아, 네. 나중에 쓸게요. 써주세요. 오, 네. 필터를 거니까 목소리가 확 바뀌는데 느낌이 또 다르구나. 완전 다르죠. 이게 연기할 때 저희가 이제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써서 이 장치를 걸어놨거든요. 너무 좋았습니다. 질문 주신 건의상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최대한 여러분 걸 많이 읽어드리려고 오늘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잠깐만요. 박수현의 러브게임 네, 초대석 우리 송건희 배우와 함께했는데 오랜만에 저와 함께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아, 편한 거 맞아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오늘 라이브도 네. 일절해주고 정말 너무나 많은 것 역할 다 하고 진짜 정말 많은 거를 오늘 해주셨어요. 또 저를 많이 불러주셨으니까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것들 좀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아 건의상 많이 또 넣어주셔서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타이트하게 원래 광고가 한 50분에 나가야 되는데 정말 막 2, 3분씩 늘려가지고 오늘 최고의 시간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송건희 배우와 함께한 시간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다시 또 러브게임 한번 나와주세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우리 팬분들한테 예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건의상 너무 봐줘서 너무 고마워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